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창조된 지 한 6천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 땅에다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향의 나라를 유토피아라는데 그런 어떤 유토피아 또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눈부신 발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사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또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지난 약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명이 20년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연장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첫째, 사람들이 잘 살게 돼서 영양 공급이 잘 돼. 물을 깨끗한 물을 먹게 돼. 의료 기술의 이런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20년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지금 남자들도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니까 이게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죽는 아이도 있고 한 살에 두 살에 죽는 아이도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교육이 우리의 문명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실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땅의 어떤 유토피아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어디? 캐나다라고. 거기 보면 국민성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살기 좋은 나라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범죄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 이별, 슬픔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나라. 이곳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있죠.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정말 차별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가 없습니다. 이별도 슬픔도 질병도 그리고 저주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강도도 악인도 원망도 분쟁도 다툼도 밤이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나라가 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캐나다가 좋아도 저는 스위스가 좋아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살고 싶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더 높은 그런 선진국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런 불행한 일들,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들,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만이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수명이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어떤 분이 인간의 그런 수명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120세 살고 못하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체의 그런 날이 이제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0세 시대를 꿈꿨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니까 120세의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이제 까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생명과학이나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DNA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120세 모세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모세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120세도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누워있고 막 어떤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으로 있으면 어때요? 자신의 삶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은 첫째 뭘 해야 된다 했어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예,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인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와서 아, 천국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걸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 회개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기쁜 소식이다 그랬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잃어버린 그 신라곤의 이런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낙원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낙원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믿는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라 하죠. 그러면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날 때부터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그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므로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거듭난단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간이 죽었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건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아우, 네가 나를 알아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했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고 또 산에 드는 공의 높은 그런 사회적인 명망가였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조상 대대로 모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 아,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것은 어머니 태 속에 들어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육체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이건 이제 중생이라고도 하고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또 납니까? 이건 안 되죠. 영적으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런다고 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생명책의 하늘나라에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꿈의 교회 교인명부에다 이름 기록됐지만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을 백보좌 흰 보좌에서 주님이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뭐 가지고 결정돼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백보좌 그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직 이 7년 대환란은 오지 않았는데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쭉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루어요. 에덴의 회복이라겠죠. 지금 이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핵무기 뭐 우리 안에 뭐 별별거로 많이 지금 오염되죠.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불로 살라가지고 없어져버려. 그리고 이 주님이 백보좌심을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고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 둘째 사망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돼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러면 죽어봐야 알지 살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죽어봐가지고 그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다시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할 기회가 없는데 죽어봐야 안다는데 그럼 죽어봐갖고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거듭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은 뭐예요? 인치심을 받아.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주셨다. 이걸 들었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왜 전도해야 되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긴 들었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어. 너는 하나님의 아닌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뭐를 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영으로 우리가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이게 없이 살다가 아, 나 막연한 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야지. 한데 내 이름이 생명체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교회만 알면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원받았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한 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 또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오직 어린 양의 뭐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시죠? 오직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다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 그럼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어린 양 1년 된 흠없고 젊은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대신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에 뭐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 교인 목표 이름 기록된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그럼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한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들어간다 하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생활하고 방탕한 생활을 죄짓고 이런 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겠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죠. 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 근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가지만은 다 들어간 거지.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주여 그래요. 주여.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뭘 많이 합니까? 주여 삼창을 많이 하죠. 예. 예. 뭐 다른 데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그거예요. 예. 한국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는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굉장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해야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구세주여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해요. 또 예수님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해야 천국 가지만은 주여 주여 입으로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이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100%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있잖아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자, 22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불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서 난 천국 간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안 살아.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는 천국 갈 거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지. 절대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별별 있잖아. 막 여기에 대해서 막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막 교리적인 막 이래가지고 막 붙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우리 칼빈주의 신학, 그 칼빈주는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 그 신학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 아니면 웨슬리안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막 해석하려고 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게 기준이야.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학문, 학설, 교리 이런 것이 기준이야.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건너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단순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천국이요. 그리고 물과 성령을 건너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어. 물과 성령을 건너나 속된 거 가정한 거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간다 했으니 거룩하게 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간 것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확실하고. 근데 어떻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주님은 그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막 주님이 알레고리하게 이상하게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무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오히려 복음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논리를 말하지만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거듭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인을 친다겠죠? 듣고 믿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건 안 되죠. 거룩해서.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막 합리화해. 성경은 근데 어디? 아니 믿음으로 행위로 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과 믿음,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나라보다 좋은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라는 게 뭐냐면 이상의 나라예요. 없는 나라인데 그런 이상향의 나라를 사람들이 꿈꾸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꿔왔어요. 근데 그건 이루어지지 못해. 아, 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에덴 같은 그런 나라가 세상 이 땅에 오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과학이, 의학이
그리고 여러분 고등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사람이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여러분 지능적이 되고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거룩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겠냐. 자,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러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유, 저녁 식사 못하고 오셨는가 봐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상속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우리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요?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가지고 호적에다 우리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 이름을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나라 천사가 생명책에다 우리 이름을 기록해놔요. 우리 이름을 천사가 가서 기록해놔. 그래서 그때부터 다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있어가지고 다 천사가 우리 이걸 보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살았는지 다 기록해 놓는다겠죠. 네. 자, 그런데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라겠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은, 자녀들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인데, 상속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걸 내 것으로 상속,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물과 성으로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됐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게 빼앗게 하려고, 죄 짓고 타락시키려고 이런 게 많이 와요. 뭐 그런 것을 다 이겨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이기는 자는 금방 21장 1절에, 7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다시 말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막 시험이 오고 이런 걸 이겨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실제로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일곱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일곱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예.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부아디라 교회.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하라고.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잘 안 돼. 도와드려요. 그 다음에 에서보두 뭐요?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네.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 제가 이제 이게 뭐 에서보두 사빌라 이거 한 건 순서가 자꾸 헷갈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암기해야 될 것을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것을 그때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다른데 막 헷갈려. 순서가 특히 뭐 이런 걸. 그러면은 앞자리만 딱 하면은 좀 이제 또 재밌게 표현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잘 암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다 편지를 할 때마다 꼭 끝에 가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꼭 이게 나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뭐를 먹는다고요? 열매를.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막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런 걸, 이거 못 이긴 사람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못 먹어. 그러니까 낙원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은.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둘째 사망. 여러분 그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기는 자만. 서머나 교회는 뭐냐? 이 이름이 몰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엄청나게 박해를 막 받은 교회예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 근데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데 그걸 못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황제에게 가서 숭배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둘째 사망해를 받아요. 지옥에 가. 근데 이기는 자, 이런 황제 숭배하라고 해도 이걸 이기고 순교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은 둘째 사망의 뭐를? 해를 안 받아, 안 받아.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죠. 자, 버가모 교회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했죠.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은밀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갈 때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이런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을 줄 때, 옛날에 재판할 때 2000년 전 때 재판정에서 판결을 딱 할 때 있잖아요. 흰돌을 주면 무죄, 검은돌을 주면 유죄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흰돌을 줄 때 이 말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예요? 너는 죄 없다고, 의로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근데 뭐예요? 자기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 있어.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이름을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기록해요? 천주교에서는 뭐 세례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셔. 근데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이게 지금 여기 뭐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27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줘요.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뭐예요? 왕노릇에 왕노릇. 이기는 자가. 아멘. 어우, 그 저버리면 여러분 왕노릇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장.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려.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냐면 세상과 작은 나라, 작은 교회예요. 막 세속주의 물결이 엄청나게 들어와.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막 세상에 있잖아 이런 문화, 세상에 이런 어떤 타락한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그대로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그런데 사대교회 그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입혀준다고요?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예요?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타락한 생활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이게. 근데 구원파 같은 그 잘못된 데서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잘못된.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앞으로 보여주. 앞으로 보여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돼.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외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말씀들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데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와요. 근데 7장에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고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사람들이겠죠. 다시 봐요. 거기 앞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다 그 이름을 기록해놔요. 주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가운데 환난 기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고 요한계시록 14만 거기 나오는 4천 명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13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여기 기록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 환난을 중간에 먼저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을 때 휴거된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게 되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또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 거기까지 하면 나왔어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겠죠.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지. 지난번에 제가 이걸 일곱 교회를 하면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21장 7절 말씀을 이기는 자는 21장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뭐로 받으리라? 상속을 받는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 회개하고 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도 계속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도전이 온다. 이거면 이거를 이기는 자가만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이겨야 되는가? 세상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막 유혹이야. 대마가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어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세상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예, 이 대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야 돼. 또 얼마나 죄가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달콤한 그런 죄악의 유혹, 이거를 여러분 이겨야 돼.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뭐 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뭐 환경적으로 막 그런 건 엄청 뭐 전염병도 유행하고 막 이런 창궐하고 엄청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고 나면은 이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이 7년 대환란에서 중간쯤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온다. 이 박해를 할 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그 우상에 절하라 666표를 받으라 이거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걸 666표 받고 우상에 절하고 짐승에 경배하면은 여러분 지옥가 생명체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만약에 이 대환란을 통과할 시기에 살고 있다면은 여기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거짓 선자를 통해서 경배하라고 우상에 절하라고 666표 받으라 할 때 이거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거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이기지 못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 그 여기서 이걸 죽음으로라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 재림할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 이 첫째 부활에 참여. 그리고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여기서 666표 받아버리고 우상에 전하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욕도 이겨야 되고 죄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 전천연설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다 유고돼서 공중으로 올라온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이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통과하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기는 자 유고 있죠. 14만 4천 명 용이 와서 막 여자가 아이를 하면 죽이려고 해. 사내 아이를. 근데 용은 마귀를 마는데 여자는 교회를 마네. 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환란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 잘못된 이 교리 신학을 만 사람들은 교회는 우리 7년 대환란으로 상관없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성경 어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너무나 잘못된 이런 교리를 가지고 막연하게 이거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믿음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 다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환란 통과하다가 666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그때 가서 이제 다 넘어지게 되는 거야. 다 넘어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환란 통과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면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딱 갑자기 환란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넘어져. 다 넘어져. 못 이겨요, 이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또 뭘 이겨야?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발람 선지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육체의 소욕과 삼손, 이런 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돼. 죄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그 다음에 마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여러분 추방됐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마귀 시험을 못 이겨가지고 그랬죠. 예. 지금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이겨? 세상요, 죄의 달콤한요,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예, 그래 제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꼭 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가 온다고요? 네, 세상 유혹, 죄의 달콤한 유혹, 그 다음에 환란과 핍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과 소욕, 마귀 시험, 이걸 이겨야 된다겠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겠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 제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환란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오는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강한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잘 들어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어요. 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이런 걸 이기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환란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 환란을 이겨요? 못 이겨요. 핍박이 오면 이겼어요? 못 이겨. 666표 안 받으면 너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받아.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백신 맞지 않으면은 여행 못 간다, 또 영화관에 못 가, 또 마트에도 못 들어가, 백화점 못 가,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받죠. 다 받아.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있어도 다 받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666표를 안 받으면은 이 백신 정도가 아니라 경제 생활을 일체 못해. 아예 일체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간다고 했어도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 다 가서 이 666표를 받아요. 그럼 666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그러면 이런 걸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환란이 와도
저 그리스도의 절하라기도 믿음이 있어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예,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죽어도 절대 육령표 안 받고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고 가겠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환난 올 때, 유혹이 올 때 못 이겨요. 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지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 그 주를 부인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그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기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모르죠? 세 분 부인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못 이겨요. 천국을 바라보고. 자,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대로 말씀 16절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대우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고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갔대. 왜?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안 갔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이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 어디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구나, 외국인이구나, 순례자구나 이렇게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대. 늘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못 이겨. 세상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인내해야 돼. 인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말 예수를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생명체에 기록돼가지고 그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마귀 역사가 하고 이런 걸 할 때 이겨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집이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2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읽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기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
끝까지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썩어 흙으로 가. 그러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을,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 속에 있어.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첫째 부활로 나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 근데 이제 이 안 믿는 자는,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다. 천년왕국 지나면 부활해요. 근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기는 자들은 어때? 거기서 왕노릇 돼.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다 우리가 그날을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꿈의 교회에서 같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예, 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그래, 그 나라 지금 그 문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문에서 만나야 됩니다.